자, 이번 시간 주사위 모델 이용을 해보죠. 자, 먼저 사각형하고 구름 만들어서 뒤집어 만들으니까 이렇게 누르고 스케치 해서 죄송합니다. 자, 여기 중심 사각형 하라고요. 이렇게 해서 Alt키 누른 채로 하면 이렇게 정사각형이 돼요. 그래서 50. 됐죠? 자, 그 다음에 드로우 도장에서 얘를 돌출해서 선택하고 50mm인데 센터 맞출 거니까 양쪽으로 해야 되겠죠? 대칭. 그래서 합니다. 아, 이렇게 했는데 여기다가 제가 회전으로 구름 만들려고 했는데 순서가 틀렸죠? 그래서 이렇게 하고 여기로 되돌리기 합니다. 그래갖고 자 여기 선택한 다음에 스케치 하고요. 그러면 뒤에 게 없어진 게 아니고요. 이쪽에 끼어들기를 할수 있어요. 그래서 자 이렇게 놓고 원을 하나 넣어볼까요? 자 여기 보면 중2.5 하나 둘 얘는 35, 70이니까요. 이렇게 해서 직선을 그립니다. 솔리드의 경우는 이렇게 막아줘야 돼요. 자, 됐죠? 이 상태에서 마우스 우측 버튼 누르고 끝도 누르게 하면 끝까지 다 들어가요. 자, 이거 하려고 한 겁니다. 자, 회전. 회전을 된 면과 스케치 영역, 여기죠? 회전 축. 이거죠? 돕니다. 자, 어떻게 할까요? 더 할까요? 요집합이죠. 그래서 한 번에 이렇게 넣었죠. 자, 이제는 우리가 공 만들어서 하면 되는데요. 자, 선택하고, 스케치, N 한 다음에, 자, 여기다가, 아까처럼 이제 또 만들어 봐야죠. 하나, 둘, 셋. R이 5 정도 돼요. 그 다음에, 지금 이것을 이렇게. 딴 곳에도 되지만 일단 가운데 한번 만들어 보죠. 이렇게 해놓고 여기서 회전합니다. 얘를 축은 얘예요. 자, 조심할 거는 추가가 아니고 신규입니다. 이게 추가가 되면은 묶여버려요. 자, 이렇게 해서 N을 자 정리해 볼게요. 자, 얘를 하는데요. 얘가 이렇게 가면 안 되고 여기 이제 3, 3 배열로 해야지 되겠죠? 선택한 다음에 여기 보면은 변형 그죠? 자, 선 따라이가 아니고 XYZ 자, 이렇게 움직이거든요. 아, 요두개 움직이죠? 마이너스 11 여기도 마이너스 11 위치를 이동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패턴을 쓸 거예요. 패턴은 요소 얘죠? 자, 방향이요. 이쪽 방향 자, 3개 11. 자, 그 다음 두 번째 방향. 여기 방향이에요. 마찬가지, 셋. 11. 방향이 이렇게 되어야죠? 됐죠? 자, 그래서 일단 이렇게 신규로 해서 합니다. 자, 이렇게 된 상황에서 얘를 이렇게 돌려서 우리가 한번 만들어야 되는데요. 이렇게 돌리면 패턴에서 원형 패턴. 자, 그러면은 위에서 볼까요? 선택을 합니다. 패턴 만들 요소, 이렇게. 그 다음에 축은, 이 원도 축이 돼요. 자, 네개딱 떨어졌죠? 됐습니다. 신규고요. 자, 요걸 가지고 우리가 먼저 해보죠. 여기서 차지법. 차지법 합니다. 차지법은 대상부터. 대상은 얘고요. 자, 도구에서 우리가 요것을 요금을 뺄게요. 그 다음에 여기서는 여섯 개째 반대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자, 여기는 네개 해볼까요? 그러면 하나, 둘, 셋, 넷. 이쪽에는 세 개. 하나, 둘, 셋. 자, 여기 모양이 다 나왔죠? 이렇게 되니까 됐어요. 자, 여기 보이는 얘들. 얘는 몸체죠? 자, 이렇게 해서 이름 바꾸기. 이거는 주사위라고 입력하겠습니다.
다음 여기부터 자 이거 빼고 여기부터 여기까지는 필요 없어요. 딜리트키. 자 파트 삭제. 그냥 다 지워지면 파트 삭제 해야 돼요. 자 이렇게 네요. 자 그러면 여기서도 하나 그려볼까요? 그냥 여기 선택하고 스케치. 이거 재활용해도 되겠지만 여기서 해보자. 자 그러면 마찬가지 중심호 하나 둘 셋이요 이고요. 자 선을 그리죠. 자 됐죠. 그 다음에 여기서 바로 회전해 볼까요? 2이고요. 자 2이고 회전 0이고 표준축은 얘죠. 신규 명심하세요. 됐고요. 자 이동을 해야죠. 그래서 아까처럼 꼭 이번 확인이 쉽지만 이렇게 한번 해줘. 한 다음에 다시 XYZ 이게 편합니다. 이렇게 내리는데 이쪽 잡고 이렇게 내렸더니 아 이쪽으로는 여기 보니까 이쪽으로는 11이래요. 그죠? 이쪽으로는 마이너스 11이고 좌측이랑 잘 보셔야 돼요. 됐죠? 이렇게 해놓고 마찬가지로 패턴합니다. 수정 패턴 얘가 방향이 얘고요. 11이고 3입니다. 자, 3 없나요? 이렇게 다시 해볼까요? 지우고 패턴 만들어서 얘입니다. 그다음에 방향은 얘고요. 그다음에 11에 3이래요. 자, 그러면, 좀 이상하네요. 이렇게. 자, 이렇게 봐야 되겠네요. 그죠? 이게 여기서 틀렸네요. 자, 그러면, Ctrl Z. 이게 이제 이동할 때 이상했던 거죠? 자, 선택한 다음에 다시 이동. 자, XYZ 이동. 이렇게. 우리 맨날 하던 이게 맞는데, 마이너스 11. 다음. 마이너스 11. 자, 다시 해볼까요? 자, 패턴. 얘구요. 방향. 얘구요. 11. 3. 이거 올리면 되죠. 자, 뭐가 잡힌 것 같죠? 두 번째 방향. 이쪽. 자, 세 개입니다. 어디로 갈까요? 자, 11. 방향. 반대죠? 됐죠. 자, 됩니다. 자, 여기하고 여기 위에 아래는, 자, 미러 하면 돼, 미러. 그래서, 미러죠. 자, 그러면 정리를 해볼게요. 자, 대칭 복사하셔서, 얘구요. 그 다음에, 대칭 복사는, 얘구요. 됐죠? 자, 신규입니다. 항상 명심하세요. 여기 여기 너무 큰일 나요. 자, 그래서 이제, 마찬가지. 우리 셋, 넷이니까 다섯 둘 남았죠? 자, 그러면, 여기서, 차집합 대상 이게 헷갈리시면 이것도 하세요. 도구 여기서 두 개니까 하나 둘 다섯 개죠. 다섯 개 어떻게 됩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자 빼서 됐어요. 자 여기 주소에는 남았고요. 어떻게 해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선택해서 delete key 이렇게 됐죠. 자 이 다음에 이제 뭐하죠? 여기 필렛을 좀 줄까요? 필렛. 자 필렛 보니까 이게 간격이 작아서요 0.3 정도 좀 작지만 주겠습니다. 자 여기 자 여기 아 이거 아니죠? 주소죠. 요거 요거 보시면 뒤에 3D까지 되는 거 틀립니다. 조심하셔야죠. 요거 자 다섯 개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됐죠? 다 됐나요? 자 찍으면 된거 같죠?
자, 그래서 이렇게 마무리하면 되고요. 여기서 블렌더를 렌더링 하려면 이제 여기서 내보내기 콜라다 요 버전 요 포맷이 블렌더에 디폴트로 돼 있어요. 그래서 요걸 저장해서 가져가시면 블렌더 렌더링 가능합니다. 자, 되셨나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